이제 몇 주이냐면 우리가 몇 페이지 거래입니다. 64쪽 65번까지 했어. 자, 64쪽에 또 다른 거 7번 27번 별표. 이것도 조금 표현을 볼 줄 알아야 돼. 27번 별표. 이 4차 방정 중에 서로 다른 4개의 실근 알파벳과 감마 델타가 있는데, 이제 4차 방정식 보자마자 우리 서로 다른 4개의 실근 중에 우리는 이미 2개의 실근 알지요? 네. 뭐하고 뭐 알고 있니? 0하고 3. 0하고 3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. 얘네가 수직선 위에 PQRS. 그럼 얘 수직선이야? 좌표평면 아니야? 항상 구분 잘 하시라고 했어요. 내점 PQRS가 어떻게 떨어져 있을 때? 일정한 간격으로. 그렇지. 일정한 뭘로 간격으로 떨어져 있을 때. 됐어 안 됐어? 그랬을 때 모든 실수 뭐의 값을 구하여라? A의 값을 구하여라. 그래서 보니까 일단 4개의 실근 중에서 27번에 4개의 실근 중에서 뭐가 있냐면 0와 3을 알고 있고, 나머지 2개의 실근은 그럼 어디서 나온다는 거야? 저기 4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9는 0에서 나머지 두 개의 실근이 나올 거 아니야. 근데 얘 쳐다보니까 인수분해 돼 안 돼? 예, 돼요. 안 돼요? 예.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셔야지. a 플러스 3 가지고로 a 마이너스 3은 얼마? 2. 하면 인수분해 되죠. 됐냐 일단 확인을 하셔야지. 됐어 됐어. 그러면 연원식에서는 인수분해하면 2x 플러스 a 플러스 3하고 다음 2x 마이너스 다음 누구니까 2x 플러스 a 마이너스 3이니까 나머지 실근을 찾으면 실근이 또 뭐뭐 나오니?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3과 다음 마이너스 2분의 a-3이 나오게 될 것이고. 됐니? 얘를 잘 보시면 유식기는 분모 항이 한 개고 분자항 몇 개야? 두 개잖아. 그러면 우리는 얘를 판단할 수 있어. 마이너스 뭐? 2분의 a 마이너스 얼마? 2분의 3으로 표현하고 또 다른 놈의 식기는?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2분의 3. 여기까지 됐니? 그러면 이 둘 중에 더 뭐가 큰 거야? 제가 더 큰 거야. 됐어? 그때 얘네들이 지금 잘 보시면요. 보세요. 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볼라. 얘의 위치 정확하게 알아볼라. 하지만 얘네 둘이 떨어진 간격은 알 수 있어. 얼마큼 떨어져 있니? 3만큼. 그렇지. 3만큼 떨어져 있거든. 왜 이걸 봐야 되냐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? 같은 5만큼 간격만큼 떨어져 있다며. 됐냐 안 됐냐?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어서 4개의 실근 중에 2개의 실근 보니까 0하고 3도 얘도 얼만큼? 3만큼 떨어져 있죠. 그랬니? 갔냐 안 갔냐? 됐니? 그러면 이 근들이 얘네들이 표현이 되는 건 단순하게 우리는 표현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, 지금 0과 3이 가장 작은 놈인지 가장 큰 놈인지 또는 어떤 놈들인지 정확하게 알아볼라. 모르잖아. 그럼 수직선상에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을 테니까 첫 번째는 그냥 0, 3 있으면 그 다음에 누구하고 누가 있어야 돼? 6하고 9 이런 같은 간격이잖아. 그럼 얘가 누가 된다는 얘기야?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얘가 얼마일 때?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2분의 3. 그렇지. 그럼 a 해결되겠지. 그럼 얘 곱풀면 a 얼마 나오게 되겠니? 마이너스 15. a는? 마이너스 15. 마이너스 15. 15. 다음 두 번째로는 또 이번에는 0하고 3이 여기 있으면 여기하고 여기 누구와 같은 간격으로? 마이너스 3.
3과 마이너스 6. 그렇지. 그러면 얘가 누가 나와야 돼?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요 식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만큼. 왜? 간격이 얼마큼씩 얘네들 3만큼 떨어져 있으니까. 다음 얘 갔어 갔어. 또 어떤 경우 있을 수 있겠니? 한 놈이 0하고 3 사이에 하나. 그렇지. 0하고 3 사이에 하나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. 그러면 0하고 3 사이에 여기에 누가 있을 것이고 2분의 3 또 여기에 누가 있을 것이고 2분의 9 그럼 얘가 얼마?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이겠죠. 태현이 간지 안 간지? 태현이 또 어떤 경우 있어? 0과 3 사이에 이번에 이쪽으로도 놓일 수 있을 거 아니야? 표현이 갔어 갔어. 그럼 요 놈을 시켜서 여기 누가 있고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에는 2분의 3이 될 것이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얼마? 2분의 3이겠죠. 선생님 그럼 총 몇 가지 경우 나오니까? 네 가지 경우 나오니까 그때 해당하는 누구 값들을 A값을 다 모아셔서 그렇지 찾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죠. 됐니? 네. 다음 28번 세 무슨 수? 유리수. 유리수 나왔습니다. 그랬을 때 3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1 플러스 루트 3이래. 세 유리수 나와 있고요. 유리수 나왔는데 x3승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 3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된다고? 1 플러스 누가? 루트 3이. 그럼 1 플러스 루트 3 나오니까 근데 무슨 수라고 그랬었기 때문에? 유리수. 계수 유리수니까 당연히 누구도? 1 마이너스. 1 마이너스 뭐도? 루트 3. 루트 3도. 당연히 뭐가 된다는 거야? 1이 되겠지. 표현이 갔어 안 갔어? 그랬을 때 2차 방정식의 무엇이? 한 근이 누가 된다? 알파가 된다. 2차 방정식 어떤 놈의 한 근이냐면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는 0의 한 근이 누구다? 알파. 플러스 2. 플러스 2야? 플러스 2에 한 근이 알파다. 그러면 여기의 근과 여기의 근이 무슨 근이라는 얘기야? 공통근이라는 얘기가 되겠지. 표현이 갔어 안 갔어? 그러면 공통분 문제의 가장 기본은 근주면 우리가 항상 뭐 하셔야 되는데? 대입하셔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저 3차에는 대입해봤자 식을 뽑아내기가 쉬워요. 어렵거든. 근데 이 3차 식을 쳐다보니까 우리는 근이 알파라 얘를 줬기 때문에 나머지 한 근도 알았나? 알지요. 됐냐 안 됐냐? 그러면 이 3차 식은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겠네. 누구와? x 마이너스 알파와 또 x 마이너스 알파와 다음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인수분해 될 거 아니야. 그렇다는 거 그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건 얘를 뭐로 하는 근으로 하는 몇 차 방정식이야? 2차 방정식이니까 이 놈을 쉽게 해서 2차 식 유도할 수 있어 없어? 있어요. 이 경우잖아. 맞아 틀려. 누구 넘기고? 1 넘기고 양변 모한 다음에 제곱한 다음에 그럼 정리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얼마? 3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때 2차 식이 뭐가 돼?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라고 표현 되겠죠. 표현이 갔어 안 갔어? 그럼 굳이 얘를 뽑는 이유는 물론 근 3개 중에서 2개 아닌가 근계수를 써가지고 ABC로 표현하셔도 되는데 B가 계산하기가 겁나 귀찮거든. 표현이 해놨니? 그러면 결국에 이 식을 전개해서 누구랑 얘랑 뭐 비교해도 상관없다는 거야? 계수 비교해도 상관없는 거잖아. 그럼 계수 비교해도 상관없으니까 자, 2차 한번 우린 뽑아내면 됩니다. 여기서 2차 뭐 나와? 마이너스 알파. 마이너스 알파 여기서는? 마이너스 2.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가 누가 될 것이고? A 될 것이고. 됐어 안 됐어? 다음 또 얘는 몇 차?
1차지? 그럼 1차만 뽑아내면 되겠네? 마이너스 알파랑 누구? 얘 만날 거 아니야? 그럼 얼마? 2알파 마이너스 2. 2알파 마이너스 2가 뭐가 될 것이고? B가 될 것이고, 상수항은 그냥 바로 비교하면 C는 몇 알파? 2알파.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야. 그랬을 때 요놈의 한 근이 알파니까 근주면 당연히 뭐 하시면 대입하시면 알파제곱 플러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2가 얼마? 0이 될 텐데 A를 알고 있죠. 그럼 얘가 알파에 대한 몇 차식으로? 2차식. 2차식 정리되겠죠. 그럼 풀어봐요. 그럼 알파제곱 플러스 A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갖다 넣으면서 알파를 뭐 하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뭐해? 알파제곱 마이너스 몇 알파? 2알파 플러스 얼마? 정답이었어. 그럼 얘를 사라지면서 알파 얼마? 1 될 거야. 그럼 알파 1 나오니까 A 나와 안 나와? B 나오고 C 나오겠죠. 그럼 나머지 계산을 그냥 하시면 되겠네. 됐죠? 정답. 지웁니다. 자, 다음 몇 페이지? 65쪽 질문이요. 4번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 문제 나와도 설명 들으면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. 이거는 니들이 따지기에는 생각보다 많이 힘든 경우가 한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실 것이고, 3번 정도는 좀 틀리시면 안 됩니다. 이건 우리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니까. 그래, 되겠어? 3번 정도를 풀이하는 방식 자체를 조금 익혀두시고, 4번은 안 나올,
안 나오면 좋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, 나오면 많이 틀릴 거야. 나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나와도 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거는 그냥 한번 참고 삼아서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 정도까지만 기억하시고요. 이해갔니?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거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거 그대로 풀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. 됐지? 자, 봅시다. 일단 3번. 중학교 때 이거 많이 했잖아. 적기 전에도 영과 적은 후에도 영은 어떻다? 같다. 됐니?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. 적기 전과 적은 후는 어떻다? 같다. 됐지요? 자, 어쨌든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튼 가보겠습니다.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짜리? 2짜리 무슨 사각형 모양에? 정사각형 모양이 있습니다. 정사각형 나오면 뭐 떠올려라? 90도. 그렇지. 정사각형 나오면? 60도. 됐나요? 항상 가장 기본입니다.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맨날 놓친 게 뭐냐면 각에 대한 얘기를 항상 까먹어. 얘가 가장 기초적인 내용인데도 그 각에 대한 얘기를 항상 까먹으시니까 각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요. 다음, 접었어. 다음에 점 B가 AD 위에 놓이도록 이렇게 어쨌든 뭐 했대? 접었대. 그랬을 때 각각의 점을 뭐하고 뭐라고 한다면? G하고 뭐라고 한다면? H라고 한다면 BE의 길이가 얼마고? A고 AG의 길이는 뭐라고 하자? B라고 했다에 사다리꼴 EFGH의 넓이가 뭐가 됐을 때? 최소가 됐을 때 5분의 5 구하여라. 그러면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 건 일단 누구를 표현해야 돼? 사다리꼴 누구? EF H G의 무엇을? 넓이를 표현해야 되겠지. 거기까지 표현이 갔냐 안 갔냐? 됐냐 안 되냐? 다시 뭘 표현해야 된다고? 사다리꼴 누구? EF HG. 됐죠? 그럼 사다리꼴 EF HG의 넓이를 표현하나? 또 누구 표현하나? EBCH? F 넓이 표현하나? 어때? 같은 거 아니야? 됐냐 안 됐냐? 그럼 둘 중에 편하고 가시면 된다고. 그럼 누가 좀 더 편하니? EBC. F가 당연히 편하겠지. 됐어 안 됐어? 그럼 EBCF를 표현하는데 얘 사다리꼴이잖아. 아랫변 알아 몰라? 알아. 밑변 알아 몰라? 몰라. 높이 알아 몰라? 알아. 표현이 얘 갔어 안 갔어? 됐냐 안 됐냐? 그럼 우리는 지금 변 뭐만 일단 표현한다는 게 가장 기본 목적이 되는 거야. FC. 성분. CFC. 그렇지. CF만 표현하면 되는 거거든. 됐냐 안 됐냐? 표현 이해갔니? 네. 다시 누구만 표현하면 된다고? CF. 성분. CF 표현하면 될 거 아니야. 됐어 안 됐어? 그러면 성분 CF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, 자, 찾아보시면 여기 길이가 얼마고? A고. 다음에 여기 길이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? E-A고 여기 길이는? B야? 근데 도형이 뭐라고? 정사각형 뭐 떠올리라고? 90도 여기 90도잖아. 맞아 틀려? 그럼 무슨 삼각형? 직각삼각형. 그러면 당장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건? 피타고라스. 그렇지, 피타 떠올라야 돼. 근데 여기서 쳐다보니까 접기, 전과, 접은 후는 어떻다? 같다. 이 길이와 어때? 그럼 이 길이 얼마? A. 됐냐 안 됐냐? 그럼 여기서 일단 하나 칩을 알아낼 수 있겠네. 뭐는? A. 제곱은? B제곱. 플러스 B-A야. 완전 제곱이 될 것이고 A제곱은 전개하면서 어떻게 돼? 사라질 거 아니야? 그럼 연속인 0은? D제곱 플러스 4-0, 4A. 일단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식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. 됐어 안 됐어? 네. 그럼 이런 식이 하나가 나와 있고 우리는 결국에 찾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얘를 찾으라는 거예요. 뭐 어차피 이거 찾으나 상관이 있어 없어? 없어요.
왜냐하면 뭘 쳐줘도 상관없어요. 근데 이놈의 식이 다시 잘 쳐다보시니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접기 전과 접은 후가 어떻다? 같다. 같다. 다시 접기 전과 접은 후가 어떻다? 그러면 우리 여기 표현 하나 안 했어. 뭐 하나 안 했니? 여기 높이가. 높이? 이거? 아니 이 있는 건 이 있는 다 알고. 또? 빗변. 빗변? 사다리 꼴. 어. 뭐냐 가운데 둘이 끼고 있는. 어 이거 뭐? 그냥 둘이. 아닌가? 저거 아닌 것 같아. 다시 접기 전과 접은 후가 어떻다? 같다. 그리고 또 아까 방금 전에 내가 또 다시 얘기해 줬잖아. 니들은 고등학교 때 오면 뭐를 계속 놓친다고? 각을 놓친다니까? 90도로. 어디가 90도야? 상태에 뾰족한다. 여기 90도 그건 당연하고 여기도 90도. 네. 다시 접기 전과 접은 후는 같다. 위치가 DH? 네, D 아 이거 어디 G G E E F와 아 B E F가 B E F가 F가 아, 그렇지 이게 나오셔야지 접기 접과 접은 건 같다 각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걔는 방금 전에 계속 얘기했잖아 니들 각 놓친다고 뭔 소리인지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얘는 의외로 각을 정말 많이 놓치니까 잡아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그런 얘기 갔니? 네. 그러면 이 각을 그러면 어떻게 써먹느냐 바에 이변과 이변끼리가 서로 어때? 같지 이각과 이각이 어때? 같아 그러면 얘를 이렇게 이어버리면 무슨 삼각형 되니? 이등변 나오지 이등변 나오면 뭐 떠올려라? 수직이 그렇지 그럼 여기 뭐? 수 표현이 갔어 안 갔어? 제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까지 이해 안 가신 분? 다 이해 갔나요? 네 표현이 이해 갔니? 됐어? 됐냐? 네. 자, 그 다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뒤에서 바이 지금 여기가 동글뱅이 동글뱅이면서 얘가 무슨 각이야? 직각이잖아. 직각이라면 여기 각의 크기를 예를 들어서 X라고 놨을 때 다시 뭐라고 보면 X라고 보면 표현이 갔어 안 갔어? 했니? X와 동글뱅이 나오면 몇 도? 90도. 우리는 지금 얘를 찾아야 되는데 이 모양의 삼각형에서 보면 그럼 여기 각이 뭐 나와야 돼? 동그라미 나와야 될 거야. 표현이 갔냐 안 갔냐? 됐니? 그럼 제가 동그라미 나와야 되는데 여기도 동그라미잖아. 그러면서 이 직각삼각형은 이게 빗변이고 여기 길이가 B고요. 여기 길이는 얼마야? 이건 이거다. 됐어 안 됐어? 근데 우린 지금 누구 찾아야 돼? 얘 찾아야 되잖아. 표현이 갔니? 그럼 얘를 찾아야 되니까 어떻게? 여기서 무슨 발을? 수선의 발을 뭐 해버리냐? 짱 내리냐? 동글뱅이 직각 X 동글뱅이 직각 X 여기 길이 얼마? 2 여기 길이 얼마? 2 그럼 얘네들이 서로 뭐야? 합동 표현이 갔어 갔어 그럼 합동이니까 여기 길이가 얼마 나오겠어? 이 나와야겠지. 표현이 갔냐 안 갔냐? 표현이 갔니? 그럼 여기 길이 B니까 이 길이 뭐라고 표현하면 돼? A. 그렇지. 그러니까 여기 뭐 나와? A. 표현이 갔어 안 갔어? 표현이 갔니? 그럼 이제 다 끝났네요. 그럼 표현했으니까. 그럼 우리가 원하는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A 더하기 윗변 A-B 곱하기 높이 얼마? 2짜리고 그럼 넓이 표현하면 2A-B 뭔데? B인데 얘의 무슨 값? 최소 소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자가 몇 개로 나와 있어?
두 개로 나와 있잖아. 그럼 문자 몇 개로 고쳐야 되는데? 하나로 고쳐야 되는데 관계식 여기 나와 있죠. 그럼 A로 고쳐야 돼? B로 고쳐야 돼? B는 없어. 누가 사라져야 되니? B가 B. B가 사라져야 돼? B 사라지게 하려면 B는 뭐라고 풀어야 돼? 뭐뭐에. 풀마. 루트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. 여기에 풀마 루트 들어가. 최대 최소 구할 수 있어? 아니요. 생각을 하시라고. 누가 사라져야 돼? A. A. 됐냐 안 됐냐? 정확하게 몇 A? 2A. 2A. 그럼 여기서 몇 A는? 4A는? B제곱 플러스 얼마? 4니까 2A는? 2분의 1. 2제곱 플러스 얼마? 2 나오겠죠. 그럼 여기 보시기나 2분의 1 b제곱 마이너스 얼마? b에 플러스 얼마로? 2 나올 거예요. 그럼 얘가 b에 대한 몇 차? 2차. 2차로 바뀌면서 얘 뭐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네? 근데 최소구하라 그랬어. 그럼 무슨 볼록? 아랫볼록 대칭점 얼마? 있는 얼마? b가 4분의 1이야? 예예. 비 얼마? 1. 1일 때 거냐? 됐냐 안 됐냐? 그럼 비가 1일 때 최소 같잖아. 그럼 비가 1이야. 비가 1이야. 됐어 안 됐어? 그러면 2A는 얼마 될 것이고? 2분의 5. 2분의 5 나올 것이고. 그럼 A 얼마요? 3분의 5. 됐지요? 됐어 안 됐어? 네. 정답. 자, 다 되셨으면 다음 모니라의 4번. 자, 4번은 이제 뭐 첫 접근 어느 정도 되실 것이고 그 다음 이제 문제 풀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제 좀 많이 힘든 경우니까 좀 그냥 참고하시고요. 얘는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마 실제로 접하셔도 많이 푸시기 힘드실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푼다기보다는 차라리 25번처럼 자주 나오는 거 아니면 방금 풀이한 27번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는 26번 이런 오메가에 대한 얘기들
됐어 안 됐어. 오메가 유형하고 다음에 25번에 합성되어 있는 거 치환시켜가지고 범위선을 이건 100% 나옵니다. 이해 갔니?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익히시고요. 4번은 그냥 참고 정도 하세요. 근데 만약에 뭐 정말 난이도 본다면 그나마 저런 도형류가 하나쯤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. 됐지요? 자 어쨌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3차식 fx라고 얘기했을 때 f2의 값이 안 되는 걸 찾아라. 가 조건 fx의 한 근이 무슨 근이고 허근이고 한 근이 뭐라면 알파라면 알파의 몇 승도 삼승도 fx의 뭐가 된다 한 근이다. 됐어 안 됐어. 그런데 abc 무슨 수라고 줬어? 실수라고 줬으니까 가 조건에서 한근이 얘가 무슨 근이? 허근이라고 했잖아. 그러면 얘 뭐도? 혈액. 그러니까 누가? 알파 봐도 나머지 뭐가 근이 될 것이고 그러면 다시 몇 차식인데? 3차식. 3차식이야? 근 두 개가 무슨 근이면? 허근이면 나머지 하나의 근은 무슨 근 나와야 돼? 그렇지.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아낼 수 있거든. 이건 3차니까. 4차의 경우에는 나머지 두 개 다 허수도 나올 수 있지요? 됐냐, 안 됐냐? 나머지 두 개가 실수인지 아닌지 그때 모릅니다. 그러면 얘를 베타라고 놓고 이 베타를 무슨 수라고 잡으면 실수라고 잡아놓게 되면 표현이 갔어, 갔어. 그럼 이제 이 근들 중에서 얘를 몇 제곱하면 세 제곱하면 표현이 갔어, 갔어. 됐냐, 안 됐냐? 걔도 이방정식의 뭐? 근. 얘도 몇 제곱하면? 세 제곱하면 그게 예방정식의 근. 얘도 몇 제곱하면? 세 제곱하면 이방정식의 뭐? 근. 표현이 얘가 싸갔어.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건 봐. 베타를 세 제곱하면 실수를 세 제곱하는 경우잖아. 그럼 실수를 세 제곱하니까 알파나 알파바가 돼야 안 돼? 안 돼. 됐니? 다음. 허수를 세 제곱을 하면 얘가 될 수도 있고 또 얘도 될 수 있어 없어? 없어요. 없나요? 네. 되지요. 허수 오메가 3점이 얼마? 마이너스 나올 수 있는 거다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사고가 먼저 머리에 박혀야 된다. 다시 실수를 세 제곱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나올 수 있어 없어? 없어 실수니까. 하지만 허수는 어떤 세 제곱을 한다고 친다면 나올 수 있니 없니? 있어요. 있지요. 하지만 그리고 허수를 세 제곱한다 그러면 실수 나올 수도 있지만 무슨 수 나올 수 있어? 허수 나올 수도 있거든. 됐냐 안 됐냐? 그냥 이해 갔나요? 자리에 안 가신 분. 됐지요? 네.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일단 실수를 세 제곱을 해. 그러면 얘가 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안 되니? 실수. 그러니까 누구? 베타. 이거밖에 안 되죠. 표현이 갔냐 안 갔냐. 근데 베타 무슨 수야? 실수잖아. 실수. 그럼 얘놈을 쉽게 풀면 나누면 돼 안 돼? 안 돼. 왜? 뭐인지 모르니까. 제로인지 모르니까. 그럼 누구로? 베타 빼서 묶으면 누구? 베타 제곱. 마이너스 1은 0 나오겠지. 그럼 실은 베타가 가능한 건 뭐? 0. 예. 네. 그렇지. 그러니까 제로면 세제곱해도 다시 제로잖아. 1도 세제곱하면 누구야? 1이죠. 마이너스 1도 몇 제곱하면?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일 거거든. 자기 자신 나와도 된다고. 됐니? 갔냐 안 갔냐? 됐니? 다음 두 번째. 알파를 몇 제곱하면? 세제곱하면 됐어 안 됐어? 이게 누가 되는 경우? 알파. 바밖에 안 나오지. 쌤, 알파 나올 수도 있잖아요.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알파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치고 얘를 풀면 알파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제로지요? 그럼 알파는 뭐 나와? 0, 1. 마이너스니까 안 되거든. 허술하네. 예, 갔어, 안 갔어. 그러니까 알파를 세 제곱을 한다면 반드시 나올 만한 놈의 식은 누구밖에? 알파 바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. 허수가 된다면. 표현이 갔어 갔어. 그러면 알파 3승과 알파 바가 같은데 이걸 만족하는 허수를 우리가 만약에 푼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짓은 뭐야?
이거잖아. 네. 됐냐 안 됐냐.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. 이거는 복수수 문제풀이에서 A 플러스 BI 갖다 놓는 경우는 최후에 갖다 놓는 거라고. 최악이라고. 됐어 안 됐어? 그럼 어떤 놈의 식기가 걔 탈래가 되면 요 식기에서 알파를 곱해? 그러면 알파가 곱하면 뭐가 되니까? 알파 되니까 이게 무슨 수 되니? 실수 나오지. 그렇지. 실수 나오지. 맞았더냐? 뭐보다 커? 0보다 커. 무조건 0보다 커. 실수 나와. 제로 나와 안 나와? 안 나오죠. 왜? A 플러스 BI면은 갖다 놓으면 뭐?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인데 A하고 B가 무슨 수야? 실수잖아. 쌤 A, B 둘 다 0 나올 수 있잖아. 그럼 알파 제곱하다. 이해 봤냐 안 봤냐? 그러면 이놈의 식기가 결국에 이 상태에서 알고 있는 건 알파 4승이 될 것이고 얘가 무슨 수가 되는? 0보다 큰 무슨 수가? 어떤 실수가 나오겠지. 표현이 갔어 안 갔어? 됐냐 안 됐냐? 근데 그 실수가 되는데 그 값이 우리는 얼마인지 알아 몰라? 몰라.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작업하시는 건 조금 잘 보셔야 되는데 얘가 요놈의 식기가 어떤 실수가 나와? 근데 그 실수가 뭐보다 커? 0보다 큰 놈이 나오잖아. 그럼 0보다 큰 놈이 나오니까 얘를 K를 제로가 아닌 실수라고 놓게 되면 표현이 갔어 안 갔어? 얘를 K 제곱이라고 보셔도 되겠죠. 표현이 갔냐 안 갔냐. 근데 그래도 상관 있어 없어? 없거든. 이거는 그냥 표현의 연습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힘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힘들다라는 거야. 이 표현을 잡는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. 표현이 갔니?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는 굳이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러면 이런 놈의 식에서 알파 4승이 K제곱이니까 알파 제곱이 뭐가 되거나 K가 되거나 다음 알파 제곱은 뭐가? 마이너스 K가 되는 몇 가지가 나오게 될 것이고 두 가지가 나오게 될 것이고 됐어 안 됐어? 됐니? 근데 알파 제곱이 뭐가 되면 K가 되는 경우는 우리는 뽑아낼 수 있어 없어? 없죠. 저기서 알파 풀면 뭐나? 풀마 루트 K잖아. 맞아 틀려. 다시 뭐가 된다고? 풀마 루트 K잖아. 그럼 풀마 루트 K면 됐어 안 됐어? 고놈의 식기에서는 여기서 퍼스 돼 안 돼? 안 되지요. 왜? 얘만 풀었을 때 알파가 뭐나? 풀마 루트 마이너스 K 나옵니까? 표현이 갔어요 갔어. 그럼 가능한 건 알파가 뭐가 됐을 때? 루트 K I와 얘만 되니까 알파가 누가 됐을 때? 마이너스 루트 K I 되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겠지. 됐니? 근데 이 알파를 몇 제곱을 하면? 세 제곱을 하면 알파의 뭐가 똑같으니까? 혈뇌와 똑같으니까. 표현이 갔어요 갔어. 그럼 여기서 알파 3승은? 얘 세 제곱하네? 그럼 몇 루트? K 루트 K에 I의 몇 승? 3승이 될 것이고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K 루트 K I라고 표현이 되겠죠? 됐어 안 됐어? 이 식기와 누가 똑같아야 돼? 알파? 알파 누구와 똑같아야 돼? 바와 같아야 될 거 아니야? 알파 바가 누구야? 알파 열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K에 I 됐냐 안 됐냐? 그러면 둘이 똑같아. 그러면 이 K 얼마 나와야 돼? 그렇지. K 1이지. K 1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알파는 뭐? I. 됐니? 다시 한 번 더. 알파가 이번엔 뭐라고 치면? 마이너스 루트 K I라면 알파 3제곱은 얘 3번 곱하잖아? 그럼 마이너스 K, 루트 K 나와야 되겠지? 거기에 I에 넣었을 상승될 것이고 얘는 K, 루트 K에 뭘로? I 나오겠네? 얘가 누구와 똑같아야 돼? 알파 다 알파가 누군데? 루트 K, I잖아. 그럼 여기서도 K 얼마야? K 1 나와. 그러면 알파는? K 1 나왔으니까 I 나왔어. 됐냐 안 됐냐? 표현 이해갔니? 됐어? 그럼 우리가 두 가지 알파에 대한 얘기 뽑았고 하나 더 경우 잡아야 된다고 했어. 누구? 알파를 몇 제곱하면? 세 제곱. 세 제곱하면 누구 되는 경우? 자기 자신. 에헤이.
자기 자신은 된다 안 된다? 안 된다. 아까 안 된다 그랬잖아. 그거 보여줬잖아. 걔도 될 수는 있지만 베타 되는 거야. 그렇지. 허수를 몇 제곱한다고. 세 제곱한다 그래서 꼭 실수가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. 실수를 세 제곱하면 실수밖에 안 되지. 회원님과 싸웠어?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셔야 될 건 누가? 알파를 뭐 하면? 세 제곱하면 누가 됐을 때? 베타 됐을 때. 됐어 안 됐어? 근데 우리가 베타란 놈의 식이 이 실수가 만족하는 경우는 찾았어. 오. 0, 1일 때. 그러면 틀려. 0, 1, 마이너스 1일 때. 그러면 이 경우 중에 첫 번째. 베타가 얼마라면? 제로라면? 알파 3승이 얼마인 경우야? 0이지. 그럼 알파 얼마야? 0. 0이잖아. 나이 돼야 돼. 안 돼요. 안 돼요? 다음 두 번째. 베타가 얼마라면? 1이라면? 알파 3승이 얼마 돼? 1 나오지. 이거 누구 식이야? 오메가 식이네. 근데 알파 무슨 수 나와야 되니? 허수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알파라는 놈은 어떤 식이야?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뭐 근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얘 뭐 알파 봐도 허수 나오겠지. 되냐 안 되냐? 다음 세 번째 베타가 얼마라면? 마이너스 2라면 알파는? 알파 3승이 마이너스 1 되는 경우고 그러면 요놈 식도 우리 알고 있는 또 오메가 식이네. 그럼 여기에서 알파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근이 혹은 도식이겠죠. 됐냐 안 됐냐? 됐니?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따져야 될 건 가능한 뭐를 찾아서 fx 값을 다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. 표현이 갔어 안 갔어? fx를 찾은 다음에 f2가 되냐 안 되냐를 뭐 해야 돼? 판단해야 겠지요? 됐니? 그럼 이제 가능한 fx를 찾아보시면 fx라는 놈의 식은 첫 번째 얘네 둘의 예가는데 됐어 안 됐어? 실근 하나와 허근 몇 개를 가져야 되는데 두 개 가져야 되는데 실근이 갖는 경우는 몇 가지가 나와 있고 세 가지. 다음에 허근 갖는 경우는 몇 가지? 두 가지지요? 됐어 안 됐어? 그 다음 그 허근이 또 실근이 예일 때는 요런 경우에서 끝나온다 그랬어. 표현이 갔냐 안 갔냐? 그럼 단순하게 x는 0을 실근으로 가져? 됐어 안 됐어? 그 다음에 알파가 누가 됐을 때? i와 마이너스 i일 때. 됐어 안 됐어? 그러면 fx식이 누구와? x 플러스 i와 x 마이너스 i겠죠? 다음에 또 누구를? 1을 실근으로 가지면 누가 인수 나와야 되고 x 마이너스 1에 다음에 또 i와 마이너스 i일 때 거 아니야? 됐냐 안 됐냐? 다음 또 x 플러스 1 인수로 가질 것이고 i와 다음 그렇지 얘 그대로 갔겠지? 됐어 안 됐어? 그 다음 또 이번에는 누구를 1을 뭘로 가지면서 1을 근으로 가져? 그랬을 때 알파가 가능한 게 얘뿐만 아니라 누구들에는 경우에서 x제곱. 얘 나온다 그랬어. 그러면 이때는 누구로?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인수로 갔겠지. 다음에 누굴?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져? 그러면 그때는 또 누가? x제곱 그렇지 이렇게 나온 거야. 표현이 갔냐 안 갔냐? 근데 f 몇 찾으라고 했니? 2 찾으래. 그럼 2 넣고 2 플러스 i, 2 마이너스 i 잖아. 계산하면 10. 2 곱하기 5에서 얼마? 10. 2 넣어. 얘 5네. 그럼 얼마? 1 곱하기 5에서 얼마? 5. 2 넣어. 3 곱하기 5에서 얼마? 15. 15. 얘는 뭐야? x3승 마이너스 1이지. 2 넣어. 그럼 얼마? 7. 얘는 x3승 플러스 1이지. 2 넣어. 그럼 얼마? 자, f2로 가능한 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가지인데 그 중에 안 되는 거 12 됐지? 됐니?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이 따지시기에는. 됐나요? 네. 정답.